만나면 좋은 친구 MBC. 찬란한 남도 문화가 있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는 도시 목포. 만물이 풍요로운 이 계절 목포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한참 만에 돌아온 이 도시의 풍경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다 근처에서 인사드리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네, 하늘만 올려다 봐도 마음이 설레는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자, 하늘 높고 바람 좋고 바다 좋은 이 아름다운 곳 어딘지 아세요? 목포는 항구다. 바로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저 목포는 여러 번 와봤습니다만 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 멋진 활기찬 모습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좋으시겠습니까? 한번 가보시죠. 자, 레디 고! 이쪽이야. 괜시리 마음이 설레이는 가을날. 넘실거리는 바다만큼이나 활기찬 이야기로 가득한 목포. 바다에 활력이 있고 젊음의 활기가 있는 목포의 길.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오늘 목포 기행은 산과 바다가 반겨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와, 바다 좋고 산 좋고 이제 좀 있으면 여기에 누릇누릇하게 예쁜 단풍이 들겠죠. 도심 근처에 이렇게 소문난 바위가 있다는 거 이거 좀 신비하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뭐 같다고 해야 되나, 이빨 빠진 해골 같기도 하고 말이지. 자꾸 궁금해져가지고 이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양반은 해설하는 분이겠죠, 그지요? 전문적으로 이걸 아시는 분 한번 제가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기 계신데 저분 같아요. 이 폼이 그런 것 같아.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바위 이름이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바위가 뭐예요? 무슨 바위예요? 이 바위는 원래 여기가 바닷가 주변에서 갯바위라고 그랬어요. 아, 갯바위? 아, 옛날에는 주변에 막 갯바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낭낭 시인이 뭐를 썼어요? 갓을 썼죠. 갔어. 아, 갓을 써서 그때 조선시대부터 여기를 이제 갓바위라고 아, 칭호를. 갯바위가 아니라 갓바위. 네, 갓바위로. 아. 여기가 보면 바로 앞에 바라보는 데가 영산강 하구 뚝이에요. 아, 이 하구 뚝이에요? 네, 영산강 하구 뚝인데 원래 영산강은 여기가 이제 뚝이 1981년도에 저희 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때는 목포가 여기에 서해바다와 영산강이 만나는 길목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길목이다. 영산강과 이제 근접한 곳이 바로 우리 이제 갓바위. 갓바위. 여기 그럼 관광객들 많이 오시겠어요? 관광객들이 엄청나요. 엄청나죠. 네, 그 전에는 바위를 모습을 보려면 뒤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 이 데크가 깔리 없었을 때. 전에는. 네. 아. 2008년도에 여기 데크가 한 298m 정도 되거든요. 여기 데크가 난 뒤로부터 사람들이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고. 아, 저 그러니까 보니까 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역시 소문난 명소답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아, 그래서 이게 우리 목포의 명물이면서 소문난 갓바위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바위 봐보실래요? 뭐 비슷해, 형제 같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바위는 아들 바위와 아버지 바위예요. 아들 바위, 아버지 바위. 아버지가 이제 너무 아프셨는데 네. 아들이 돈을 벌어 간 사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본 거예요. 저런 저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버지 간을 메고 가다가 또 바위에 미끄러져서 간이 바다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간을 메고 가다가 네. 미끄러져서 네. 바다로. 그래서 이제 두 번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힘도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보겠느냐. 그래서 갓을 딱 쓰고 계셔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네. 이 바위 하나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바위를 보니까 이 바위를 보니까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다가가는 아, 모습. 다가가는 모습. 네. 아들아, 너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가난을 물려주는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장면. 아, 위로하는 장면이다. 네.
이런 걸 보면서 한 번쯤은 충효사상을 이렇게 마음에 그렇겠네. 우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 해설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찡해요. 내가 꼭 죄지고 사는 것 같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다 마치면은 다음 곳으로 또 갈 곳이 있겠죠? 오늘은 저희들이 숨겨지는 연인의 거리 평화광장 쪽으로 한번 거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쪽도 궁금한데? 네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한번 가보시죠. 네. 예, 갑시다. 전설의 갓바위를 뒤로 하고 연인의 거리까지 뚜벅뚜벅 걸어보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으니까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야, 이 거리는 꽤 기네요. 여기는 무슨 거리인데 이렇게 길게 예쁘게 이렇게 단장을 해놨어요. 이 거리는 연인의 거리입니다. 연인의 거리. 네. 그럼 연인이 아는 사람은 못 걸겠네. 그런 말도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는 연인의 거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그 평화의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평화 광장 속에 연인의 거리가. 아, 평화의 광장 안에 연인의 거리다. 예. 그럼 그 안에 가도 평화의 광장 안에 볼거리가 꽤 많겠는데요? 그렇죠. 또 여기 먹거리도 많을 것 같아. 볼거리도 있지만. 먹거리도 평화 광장에 오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여기 앞에 횟집도 많죠. 예. 또 수꼴레집도 있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엄청나죠. 특히 이제 바다 분수가 있는데 바다 분수 속에 또 그 저기 해상에서 더블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 공간을 한번 걸어가서 볼까요? 야경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목포의 대명사죠, 야경. 목포하면 밤바다가 주는 선물을 빼놓을 수 없지요. 목포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은 해상 더블쇼라고 하는 불꽃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밤바다를 수놓은 불꽃들 상상만 해도 환상적이죠. 한 달의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토요일 날만 하는 거예요. 아, 평소에는 네, 목포 관광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전국에서 모든 뭐 그렇죠. 몰려오는데 이 주변에 호텔이 많아요. 만신이겠네. 그 목포 주변에 있는 호텔까지도 다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러니까 구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데크에서 수천 명이 바라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론 쇼까지 하고 불꽃 쇼까지 해주니까. 불꽃 쇼, 드론 쇼. 그렇죠. 다 해주니까 여기에서도 이 광장에서도 사람이 꽉 차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셨죠? 이게 해상쇼를 할 수 있는 평화광장인데 오시면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경은 야경 못 보셔가지고 이거 안 보시면 안 되죠.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기는 사랑의 게이트. 러브 게이트. 거기 무슨 연인들만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가족이 다 들어가면 되죠. 가족? 가족 들어가고 연인도 가고. 그 저도 돌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잘 됐어요. 대환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저 온다라도 돌아갈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 여기 가족 동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가 숙소가 좋고 이 바다 연인의 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바다와 함께 걸면 힐링도 될 뿐더러 이 가을이 가면 언제 보시겠어요? 이 가을에 한번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야선사님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렇게 평화의 광장을 비롯해서 곳곳에 숨어있는 아주 명소를 저한테 소개해 주신 거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러브 게이트라고 불리는 빨간 하트 모양의 조형물이 있어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연인의 사랑을 강렬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저 앞에 뻥 뚫린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라니까 너무 좋네. 날 좋고 바다 좋고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평화광장 바다 풍경에 잠시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줄지어 있는 식당들이 눈에 띄더군요. 와, 뭐 이거? 여기 날에 쫙 일렬로 서 있네 그냥.
여기가요 평화광장 안에 있는 맛의 거리인데요. 야, 목포염은 일단은 뭐예요? 낙지 아닙니까? 일단 낙지부터 맛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어디부터 가야 되는지 이 집부터 갈까 저기부터 갈까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야 하나 먹거리가 하도 많아서 찍어보자 찍어보자 어야야 저기 일단은 저 집부터 가서 먹어야 되겠다. 저거 뭐야? 아 목포는 뭐예요? 낙지 아닙니까? 낙지 좀 먹을게요. 낙지 탕탕탕탕탕 저기 렛츠 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 되시는구나. 네네네. 그렇죠. 네네. 뭐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야? 바지락하고 낙지하고 전문점. 아, 바지락, 낙지 전문점. 네. 어, 그거 둘 다 맛을 봐야 되겠군요. 네네네. 어, 어디 앉을까요? 이제 안으로 가세요. 아, 저 안으로 들어. 네네네. 예, 예. 목포에 왔는데 낙지 안 먹고 갈 수 있나요? 가을이 특히 제맛이라는 낙지와 바지락을 삶아내고요. 각종 채소 넣어가지고 새콤달콤 양념과 버무리면 낙지, 바지락, 초무침이 완성! 이 녀석들을 탕으로 맛보지 않으면 또 섭하겠죠. 자, 입맛 돋는 가을철 기력 회복에 그만인 낙지 연포탕. 자, 뜨끈뜨끈 바지락탕까지. 이거 정말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가을철 기력 충전 준비되셨죠? 야, 이거 진수성찬인데 목포에 가면 꼭 낙지를 맛보고 오라고. 네. 제가 명령을 받았어요. 뭐 당연히 낙지하면 목포 아니에요? 그러죠. 목포하면 또 낙지로 네. 상징이 네. 되는 거고. 가을에 감사합니다. 낙지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동네가 평화의 광장의 맛의 거리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어,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꼭 식당에 가서 무슨 음식을 드신다고 하더라고. 네. 도하고 그것이 시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낙지도 있고 뭐 민어도 있고 회도 있고 그렇지. 골고루 드시라고 예. 맛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뉴 찾아가서 네네.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몇 집이 출발 안 했지만 지금은 많은 집이 형성이 됐죠. 메뉴가 중복이 안 되게 네네네. 한 가지씩만 네네. 그래야 싸움 안 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거 연포탕 이것도 맛을 좀 아, 좋다. 심심하니. 이게 어떤 베이스냐면 예. 그 우리가 바지락을 해부찜하기 위해서 많이 삶잖아요. 예. 오로지 그 바지락 국물로만 끓이는 거예요. 아, 바지락 국물로만? 네. 그 오리지널의 낙지와 바지락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짜거나 달거나 맵지가 않아요. 아. 낙지를 먼저 하나 드셔보세요. 잘라드릴게요. 오, 살아있는 낙지 같아. 싱싱한 낙지. 근데 이거 다 재료가 목포 앞바다에서 잡히는 거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서해안은 뻘에서 뻘이죠. 나는 날. 그러니까 낙지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혹시 서해안 뻘 낙지가 최고지. 네. 연해가 좀 아주 맛이 그냥 풍미가. 이거는 바지락하고 낙지하고 우리 집에서 주 메뉴인데요. 아, 이게 주 메뉴야? 예, 예. 예. 근데 관광객들이 오시면 낙지도 드시고 싶고, 바지락도 드시고 그렇죠. 싶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드실 수 있대요. 네, 넣어서 같이 드시고. 오, 한 번에 네. 확 잡아버렸구나. 예, 예. 요건 매력있네. 이것도, 네, 바지락, 그 깐 바지락에다가, 바지락 육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두 가지만 딱 넣어서 저것도 한번 맛 좀 볼래요? 네, 드셔보세요. 와, 이것도 또 와, 시원하죠? 와, 아유, 찍고 있는 감독들도 좀 입맛 다시는 거 좀 보세요. 와, 충분하게 대표 메뉴가 될 수 있겠어요. 사장님이 직접 손수 음식까지 만드시고 네. 반찬을 만드시니까 모든 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정성이라고, 네. 응?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손맛을 느끼게 되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목포에 오시면은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기부터 온 가족부터 연인부터 오셔가지고 낙지와 함께 바지락과 함께 초무침과 함께 드시면은 와 이건 뭐 다른 거 드실 필요 없어요. 목포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일단 좀 맛있게 먹을게요. 예, 여기 뭐, 뭘 먼저 먹어야 될지 좀 약간 일단 손길 닿는 데로부터 이거부터. 와, 이야. 푸짐하게 내어주신 진수성 찬덕에 배불리 먹고 갑니다. 내친 김에 후식까지 한번 맛보려고요. 오, 재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제가 목포에서 소문난 곳 중에 네. 디저트 하기 제일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점심 먹고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쑥굴레라고 써 있는데 저 쑥굴레가 뭔지도 몰라요. 쑥굴레. 아, 네. 뭐예요, 쑥굴레가? 쑥굴레는 쑥으로 만든 경단이에요. 아. 거기에 조청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거예요. 쑥으로 만든 경단. 네네. 그래서 조청을 찍어 먹는다. 네. 일단 뭐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구미가 당기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어디 앉을까? 어디 앉을까? 네네. 예, 예. 앉으세요. 예, 예. 쑥굴레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사장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방아 찌어온다는 이 쑥떡을요. 손수 찢고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조청과 버무려 먹는 간식, 이게 바로 목포의 소울푸드 쑥굴레예요. 달달함에 화룡점정 단팥죽도 함께 곁들였어요. 우! 와, 드셔보세요 선생님. 예, 아까 말씀하신 오늘의 주인공 쑥굴레. 네. 요게 쑥으로 버무린 경단. 네. 그래서 그 안에 조청을 찍어 먹는 거다. 네. 그렇죠.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단팥죽. 단팥죽. 네. 단팥죽도 함께 하세요. 네. 이게 다 전통 음식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목포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게 쑥굴레 이거를 저는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보는데요. 네. 와, 이게 그럼 언제부터 목포 시민들이 즐겨 드시던 건가? 이거는 그러니까 1956년도에 와. 저희 외할머니께서 예. 말하자면 이게 원래는 궁중 음식이래요. 궁중. 네, 근데 그거를 집안에서 네. 해 먹던 떡을 저희 할머니가 이제 상품화 시킨 거래요. 할머니가? 네. 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할머니가 그냥 하나하나 손으로 다 떼어서 만드신 거예요. 아, 손으로 손수? 네, 네. 그때 제가 한 살 때였대요. 아이고, 한참 됐구나, 그럼. 네. 그죠? 네네.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냉장고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3개월 정도 하셨대요. 1년에 3개월? 응, 쑥 날 때만. 쑥이 날 때. 오! 어때요? 야, 그 달달하니 맛있다. 나는 이런 맛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뭐. 조청이라고 그래서 네. 조청 맛만 나는다는데 쑥 냄새도 난다. 네, 네네. 되게 오시는 분들이 누가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 좋아하나 어르신들 좋아하나?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오셔요. 젊은이들이요? 네네. 인터넷으로 보고 또 옛것을 찾는다 그런 게 적인지 문화인지 엄청 많이 오세요. 자꾸 먹을수록 땡기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목포 고등학교 앞에 있었어요. 처음 가게 생길 때. 네. 그랬는데 목포 고등학교 학생들이 엄청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막 먹을 게 없던 시절이라 네. 엄청 비싸서 못 먹었던 떡이래요. 아, 이게 비쌌어요? 예, 그 시절에는. 그래서 막 군대 가서도 아, 가서 쑥굴레 한 그릇 먹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 지금도 그러니까 63년 전 애상값이라고 그때 그 시절 그 학생이 봉투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63년 전에 보내온 돈 50만 원이다 이거예요? 네네. 와, 여기 써있어요. 63년 전 속죄한대요. 네, 그동안 계속 마음에 한 번씩 생각하셨나 봐요. 언젠가 가야지, 언젠가 가야지 이런 식으로.
아, 대단하시네요. 이걸 이렇게 보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추억 속에 있겠죠. 이 방송 보시면요, 63년 전에 좀 돈 맡기고 하셨는데 다시 되돌려 주신 어르신. 네. 지금 연세가 많이 좀 드셨겠네. 네,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숯불레. 네. 앞으로 우리 저기 저 우리 여사님은 앞으로 더 큰 꿈도 있어요?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목포에 이제 자존심? 뭐 그렇죠. 목포에 자존심. 소울푸드? 어, 소울푸드. 어. 네, 영원히 있던 음식이니까. 네네. 네. 소울푸드.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지켜나가실 네. 예정이시구나.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아마 목포의 음식으로서 아마 세계인들도 좋아하는 네. 그런 음식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외국인들은 이럴 것 같아. 어이구 더워서 디리시어스라고 할 것. 네, 아주 달달한 후식까지 정말 완벽한 식사였어요. 예, 식사 마쳤으니까 다시 구경을 해야겠지요. 평화광장 바로 옆에 있는 문화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각종 문화 시설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오늘 제가 가볼 곳은요, 바로 생활도자박물관이에요. 목포 평화의 광장 옆에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그 문화의 거리 중에 목포 생활 도자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글쎄, 생활도자박물관이 뭐하는 곳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가서 전문인한테 한번 제가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도자박물관이라고 찾아왔습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 이제 도자박물관은요, 네. 2006년에 개관한 박물관이고요. 1940년대 민족 자본으로 생활 도자기 공장을 세운 고장이거든요, 여기가요. 네. 이렇게 그런 계기로 여기 2006년에 도자기 박물관이 설립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아까도 들어보니까 이 입구에 이런 것도 다 구슬이. 네. 다 이게 또 저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슬? 어. 아, 유리입니다. 아, 여기 유리예요? 네, 유리입니다. 그럼 곳곳에 제가 볼 수 있겠고. 응? 네. 소개 좀 내주세요. 관전 포인트로. 네.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대개 한 번가 둘러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많이 찾아봅니다. 많이 찾아오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네. 제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알아보시죠. 네. 가보세요. 오, 이게 가마네. 네, 가마 의왕입니다. 오. 이 가마 모양을 이렇게. 예. 네. 가마 안에는 실제로 이렇게 도자기에 쌓여 있거든요. 예. 네. 그럼 여기 이런 여기 지금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는 아직 그 구워지기 전이죠. 맞습니다. 어, 이건 온도가 몇 도, 섭씨 몇 도씨에서 이게 구워지나요? 이제 초벌소성은 850도고요. 네. 재벌성은 1250도에 굽습니다. 1250도? 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참 교육적인 가치가 있네요. 맞습니다. 체험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모형으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아, 똑같은 모형으로 재현해 놓은 네, 것다 예, 네. 네, 또 이게 빠져나가네. 네, 맞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릇, 자기 네. 이런 게 이제 생활 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포함되긴 합니다. 근대부터 현대에 걸친 이 도자기들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친숙한 생활 자기입니다.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도 있어서 아주 반갑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하고 세련된 생활자기도 볼 수 있었어요. 이쪽은요, 네. 그 건축자재입니다. 도자기로 만드는 건축자재. 이걸 귀화하고 저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굴뚝이고. 굴뚝 있고. 예, 타일도 있고요. 어, 타일. 예, 여기 보시면 굴뚝인데요. 진짜 부잣집들만 사용했던 굴뚝들을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요. 네. 옛날에 이 부잣집들이 이런 도자기로 만든 굴뚝을 높이 세워놨거든요. 그렇죠. 높은 수로 부자가. 부자지로. 예. 예. 예, 이쪽 가시면 또 화장실 용기들도 있습니다. 아, 여기에? 전부예요. 이게 장궁이라고요. 예전에 화장실. 예, 그죠. 소변을 모아서 지고 가서 버리는. 네, 이게 그런 맞습니다. 아, 여기 봐요, 오광.
요강이죠. 요강. 예. 요,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네. 그런 세면기 이건 변기. 근데 이 집 변기 두 개는요. 옛날 조선시대 왕실에서 썼던 동작입니다. 아, 이 변기가? 네, 맞습니다. 오, 소변기와 대변 꽃무늬네. 맞습니다. 왜 목포권이 도자기가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요. 땔감, 풍부한 땔감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운송할 수 있는 바닷가. 바닷가와 땔감. 그렇죠. 그다음에 흙이죠. 아, 흙. 네. 흙. 이 세 가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가 도자기 고향입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직접 왔으니까 제가 네. 체험할 곳도 있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 그럼요. 체험할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그럼 안에 좀 네, 가시죠. 전시를 둘러봤으니까 이제 체험도 빼놓을 수가 없죠. 도자기 물레 체험 저 최주봉이 도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일단 도자기 만들면서 우리 아마추어들은 네. 어떻게 물론 보고 하겠지만은 주로 네. 어떻게 해야 크게 뭐 잘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실패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건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 예, 예. 시작 한번 해보시게. 한번 여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 여기. 예, 예. 예, 아, 요거 완전히 그냥 느낌이 어떠신가요? 요건 뭐 어떻게 표현을 안 되네. 너무 이쪽이 촉촉하고 네. 감미롭고, 네. 야, 요건 야들야들하네요. 이런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신선한 감을 느끼는. 그렇죠. 일단은 네. 차다 시원하게 좀. 네. 네. 한번 이제 가정이 있는데요. 쭉 꾹 누르세요. 꾹 손가락 힘을 줘서 네. 검지하고 약자하고 힘을 줘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펴보세요. 한번 힘을 주고 이렇게 펴보시면 됩니다. 쉽지 않죠? 아, 쉽지 않지 이게. 이게 좀 초보적으로. 아닙니다. 이제 여러 번 해보시면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예사님은 뭐야? 이 전공하셨죠? 네, 저는 도자, 전공자입니다. 몇 년 하셨어요? 저는 한 24년차 됩니다. 24년차하고 지금 하루차하고 지금 다른. 어. 다시 한번 손 대보시겠어요? 오케이. 네. 이거 이제 필 거죠? 네. 원하신 약간 그릇 형태가 모아지고 있네요. 이제 이 청자토랑 하얀 흙하고 대비를 주기 위해서 그림 그리면요. 아. 이렇게 흙을 바르거든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직접? 이게 이 색깔을 칠하니까 네. 색을 입히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아, 예. 아까 그냥 무슨 황토 흙 같은데. 네. 이렇게니까 좀 이게 물레 체험이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색칠도 해보고 예. 아이들한테 아. 예,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놓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한번 그림도 한번 그려주십시오. 그림? 네. 그림이 아니라 글자를 주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글자도 쓰셔도 되고요. 제가 빚은 그릇에 오늘을 기념하는 글자를 새겨봤어요. 글자를 새겨놓으니까 제법 근사하게 탄생했죠? 아, 이거 완성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체험은 이걸로 끝입니다. 아, 체험은 끝.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목포의 생활 도자 박물관에 와서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생활도자 박물관에서 멋진 기념품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니까 이번엔 바닷길이 저를 또 이끌더군요. 이야, 이 목포의 밤바다가 소문났어요. 유명하기도, 아름답기도. 그래서 해가 진 후에 이 크루즈를 타고 밤바다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올라가 보시죠. 이곳엔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게 사막도 출발해서 어디를 돌아오는가요? 이게 지금 출발을 했던 장소가 지금 소사막도, 즉 다시 말하면 사막, 소사막. 사막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목포 근대 역사 지역,
네. 그리고 목포 유달유원지, 예. 목포대교, 목포가 자랑하는 고화도, 고화도 절벽을 네. 배를 타고 쭉 볼 수 있는 그런 항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간이 얼마나 돼, 경우가? 총 운영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20분. 네, 운영을 하고 있고. 오, 네. 여기서 이제 관광 해설과 함께 목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죠. 네. 지금 관광객들이 평일보다는 주말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 매주 주말. 예. 주말에 저희 본산에서 불꽃쇼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 직접 배에서 쏘아 올린 불꽃을. 예. 그걸 굉장히 장관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보러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요? 네, 그때는 거의 뭐 만석됩니다. 오, 그럼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 크루즈 타고 돌면요. 네. 관전 포인트 몇 개만 알려주세요. 어디 어디를 꼭 봐야 된다. 지금 여기쪽 보시면 여기 예. 터미널 목포 연안역에선 터미널. 터미널. 왼편 쪽 이쪽 지역이 예.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혼맛지라는 지역입니다. 혼맛지. 어둠이 깔린 바다는 목포의 또 다른 매력이지요. 바다 한가운데서 보는 목포의 밤 풍경. 낮에는 볼 수 없는 야경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저 역시도 그야말로 황홀한 기억을 남기고 왔어요. 목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꼭 밤바다를 한번 보시고 가시면은 오래오래 기억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뭐 연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지인들과 함께 목포에 오시면은 꼭 한번 이 야경 밤바다를 안 보고 가시면은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람선에서 보는 목포의 야경. 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유람선을 타고 왔더니 조금 출출하네요. 오늘 아주 멋진 밤바다를 구경하고 이제는 가야 할 곳이 목포에 또 한정식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이 한정식을 한번 제가 맛을 봐야 되겠죠. 목포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한정식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가보실래요? 네, 메뉴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정식 가보시죠. 남도 음식에 한정식이 빠질 수 없죠. 잔치상 버금가는 화려한 밥상을 자랑한대요. 어떤 음식들로 차려질지 참 궁금했는데 목포에 와서 꼭 먹어야 할 음식들이 한데 모여있다죠. 홍어 삼합부터 낙지탕탕이 그리고 싱싱한 황어회까지. 메뉴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야, 환상의 임금님 수라상보다 훨씬 좋은 오늘 제가 이런 한정식 상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꼭 무슨 환갑인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주 환갑 넘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음식이 좀 딱 보니까 격이 있어, 품위가 있어 보여요. 음식이 그냥 한정식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의미가 있는 그런 한정식 같기도 하고 제가 하나하나 여쭐게요. 이게 일단은 회 종류겠죠? 네네. 광어회예요? 광어회. 이건 삼합갑회. 네. 이거는 떡갈비. 떡갈비. 이건 뭐야? 낙지 청무침이요. 낙지 초무침. 네, 삶아서 배추에다 무치는 거예요. 저거는 가오리, 가오리 찜. 찜. 요거 또 큰 집 밖은 뭐예요? 이거는 국내산 참돔인데요. 참돔. 네. 무에다가 이제 찜을 한 거예요. 아. 네. 절임. 자, 이거 먹는 순서가 있어요?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찬 음식이 먼저 나오는데. 찬 음식. 이게 다 거의 차잖아요. 네. 찬 음식은 이게 회부터 많이 주로 많이 드시거든요. 회를. 회를 드시고 뭐, 그다음에 이제 삼합. 삼합. 네. 입장에 이거 먼저 찬 음식을. 예. 이거는 에다가 아삽입장에다가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초장.
여기다 취향대로 드시면 돼요. 과거. 네. 좋아. 그 다음에? 네. 사막. 네, 사막도 이제 관광분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네. 묵은지가 참 맛있어서. 역시 숨은데요. 네. 좋아. 자, 누구든지 한번 저 목포에 오시면 평화광장 안에 마세거리 중에 이 한적인 요리가 있어. 딱 하나 같아. 아, 맛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 너무 맛이 좋아. 이게 뭐라고 했나? 낙지 초무침이에요. 낙지를 삶아가지고 여러 가지 채소로 버무려 놓은 거예요. 초무침? 네네. 야, 뭐? 어떤 것부터 손이 가야 될지 아니면 눈만 앞에 가 떠 있지? 잘 모르겠어.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정말 귀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목포의 밤은 고요하지가 않아요. 선착장을 환하게 밝힌 배 한 척을 만났는데요. 와! 후! 자, 여기가 갈치 낚시의 포인트인데 지금 갈치 낚시 가려고 제가 이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야. 예. 근데 야간에 갈치를 팔 잡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낮에 안 나가고 밤에 나가요? 갈치는 네. 그 야간에 많이 올라오는 어종이라. 아, 그래요? 그래서 오후 6시 되면은 출조를 해서 새벽 2시까지 낚시를 하고 예. 그리고 다시 복귀합니다. 이 근처가 갈치가 많은 모양이죠? 네, 목포 갈치는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예. 저희들이 지금 생활 낚시로 해서 예. 그 어린애부터 누구든지 오셔서 생활 낚시. 네, 그 생활 낚시입니다. 네, 예, 승선하시죠. 예, 승선하시죠. 예. 오케이. 낚시를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죠. 목포 선상 갈치 낚시. 저도 한번 도전해보았습니다. 바다엔 이미 불을 밝힌 배들이 많이 있더군요. 야, 그런데 이 주변에 이런 뭐 여러 가지 불빛이 많아요. 예, 다 갈치 배들입니다. 요즘에 철입니까? 네, 갈치철입니다. 철이에요? 예, 8월 초부터 11월 초까지는 11월 초까지 예, 갈치 시즌입니다. 시즌. 네네네. 와, 그래요.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오면은 몇 마리를 잡아요? 보통 한 40여 마리. 누가 혼자? 예, 혼자서. 예, 한 8월 9월 달 되면은 뭐 한 60에서 한 100마리 정도. 아, 그 정도 잡혀요? 예, 그 정도? 예, 잘 잡힙니다. 갈치 아직 처음이니까 네. 코치 좀 해 주세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꽁치인데 요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 가지고 예. 완전히 못 빠져나가게 요렇게 요렇게 끼워 주시면 아주 간단하죠. 예예. 예. 예. 지부등이라고 이 불빛이 보일 반짝반짝 빛나는 예, 예, 거. 예예. 이놈이 이제 한 수심 한 8m에서 한 10m 들어가요. 네. 예, 요 불빛을 보고 갈치가 달라듭니다. 본인 앞으로 요렇게 던지면 예. 그럼 이 상태에서 한 두 바퀴만 감아서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끝자락이 네. 끝자락이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실어 온다. 오면은 그때 갈치들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물 밑에 초래태 이렇게 내려줘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갈치가 입질로 탁탁탁 이렇게 내 팔로 이렇게 전율이 와요. 오면은 그때 쑥 가져갈 때 그때 촥 치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얹어 놔볼게요. 해볼게요. 예, 예. 이건 끈기야. 끈기 인대로 지켜보고 있어야지 이것이 성질 급한 사람들을 안 낳는다 이건데. 난생 처음 도전해본 갈치 낚시였는데요. 이야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예,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갈치대로 살 빼보십시오. 빼가지고 물 밑으로 초리대로 이렇게 물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 그러다가 물고 쑥 들어갈 겁니다. 그때 탁 치시면 됩니다. 입질로 온다. 입질 오죠. 그래서 쑥 가져갈 겁니다. 그때 쫙 올리면 돼요. 뜯어먹고 안 땡기는데? 확 안 땡기가 확 안 칩니까? 안 했네. 네, 뜯어먹어버렸네. 뜯어먹었죠? 예, 뜯어먹어버렸네. 뜯어먹어버렸네. 이야, 쑥 뺏겼네. 야구나, 이놈들이. 딱 먹고선
딱 토끼를 내면 아주 야근 놈들이구나 놈들이 아주 쉽지 않아. 이 자식들이 지금 휴가 기간인 모양이야 야식청이야. 야속하게 미끼만 뺏기고 입질을 기다리던 찰나. 오 나이스. 오 무겁다. 오. 오. 오 뭐야? 이게 피야. 오 이게 피. 야 못 오고 쉽질 않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력을 덜한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분들은 고수라 그런지 척척 잡으시더라고요. 어? 어? 한 마리 없어. 야, 건조 잘 돼. 뭐 나는 한 마리 하면 돼, 그냥. 기다리다가 안 오면 한 번씩 유도해 주면은 아주 좋은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는 법이죠. 더군다나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 아니겠어요. 끈기 있게 낚싯대를 살살 움직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입질이 왔습니다. 올라오면 헤어지면 올라옵니다. 네, 선생님 올라옵니다. 오 굿샷. 오 이렇게 오, 오. 그만 올리시고 낚싯대 들어 올리십시오. 오 예. 오. 아이야, 어이 색깔 이거 때깔류 이쁘네. 야, 나 이렇게 칼치 낚시도 처음이지만 잡기도 처음이야 지금 이게. 나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 모양인데, 아, 이 시기시간 살아있잖아 그냥. 연달아 두 마리 제가 해냈습니다. 오, 선생님 히터. 오, 잘 나고 있습니다. 이 칼치 빛깔 좀 보세요. 정말 곱죠? 자, 우리 잡아온 또 이 칼치를 한번 회를 떠서 맛을 볼게요. 이 칼치 회를 먹는 것도 처음이에요. 또. 이게 육지로 나가면 상하나요? 이제 칼치는 그 육지로 나가게 되면 또 상할 수도 있고 회 안에 보면 힘줄이 있어요. 힘줄을 다 빼고 분리해가지고 버리고 그래서 회를 떠야만이 아다리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못 먹게 되면은 고생합니다. 고생한다. 네. 아, 맛이. 나 처음 먹어보니 맛인데. 맛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뭐 화날 것 같은데 맛에. 신세계 맛이죠? 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어떻게 빈대가 안 나? 전혀 빈대가 없습니다. 예. 생선 못 드시는 분들 또 딱 맛보면 화날 것 같아. 새롭고 또 특별한 목포 밤바다에서의 추억이었습니다. 목포에서의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목포를 떠나려 하니까 한 가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자, 목포에 왔는데 제가 한 가지 안 먹어본 음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아주 어제 오늘 완전히 게 탔는 먹는 게를 탔어요. 아,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요즘 게가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 밥상을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조직 같은 데부터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 꽃게예요. 꽃게 무침, 꽃게 밥상. 어디? 아유.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기가 뭐 목포에서 꽃게 밥상으로 소문난 집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잘 오셨어요. 꽃게 밥상을 한번 받으러 왔는데 맞습니까? 예예예. 예, 예. 자신 있어요? 아유 자신 있어요. 여기는 꽃게로 네. 무슨 요리를 하에 하는 아, 집이에요? 저희 집은 그 꽃게 꽃게 무침하고 무침. 그 꽃게 탕이 유명하거든요. 탕하고.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요? 드셔보시면 아주 깜짝 놰라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요즘에 그 꽃게가 맛있는 철인가요? 지금은 가을이 철이에요. 가을? 봄 가을이 철인데 꽃게는 사계절 다 나옵니다. 사계절? 예, 예. 거긴 암깨 숙게 있잖아요. 암깨도 있고 숙게도 있고 그래요. 어, 그래요? 예, 예. 어, 저럼 안내 좀 해주세요. 아, 예.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쪽으로. 예. 아, 예. 만물이 살오르는 계절엔 꽃게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진하게 만낸 깊은 국물에다가 살 꽉 찬 꽃게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이는 꽃게탕.
이야, 소리만 들어도 군침 돌죠? 거기에 맛깔난 양념과 함께 버무린 꽃게 무침까지 와! 가을 꽃게 밥상 완성! 아이고, 뭐야, 밥상은 이렇게 어디 가든 이렇게 푸짐해요? 제가 자부심 있게 요리는 하긴 하는데 네. 사장님 직접 드셔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고 우리 사장님이 직접 부엌에 들어가서 분리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럼 일단 제가 세식을 좀 해보겠는데 꽃게 무침 네. 네. 아, 근데 왜 목포가 이 꽃게로 유명하죠? 이게 다 차빙 어디서 잡으세요? 여기 서면 꽃게거든요. 서면 꽃게가 그 육즙이 부드럽고 또 단단해요. 아, 육즙이 부드럽다. 알이 꽉 차고. 알이 꽉 차고. 예. 탕도 떠드릴까요? 그러니까 보글보글 끓으니까 예. 좀 맛 좀 봐야죠. 아, 야, 저거 또 그래. 계란이 먹고 와서 개 탔어요. 먹는 개 타가지고. 알이 꽉 찼죠? 아, 살이 올라가지고 알이 예. 꽉 찼어요. 와, 이게 하나라도 이거 그냥 야, 먹으면 안 되겠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어떤 분이 기억이 남으세요? 아이, 그 양반은 진상이야.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 응? 그런 분은 안 계시고. 어, 그럼. 서울에서 예지분들이 오시면 예, 예지분. 그 음식 조금 이렇게 꽃게 양념이라도 예. 싸주시라 해. 우리는 버리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다음 그 포장해 달라고? 응. 화장해서 밥을 맛있게 비벼 드신다고 그러면 제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요.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죠. 굉장히 고마워 그 손님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면 포장해 달라고 먹다 남은 거를. 응? 너무 아깝다. 버리기가 너무 아깝대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런 거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네. 예. 그게 제일 기쁠 거예요. 예, 예. 사람들이 음식 드시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고생한 보람도 느끼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 좋네요. 하나를 버릴 거고 다 이게 모든 것이 사장님의 손끝에서 오는 음식 같아. 아, 자꾸 손이 가네.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이거 맛있게 먹을 테니까요. 네. 사장님,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안 좋아. 제가 앞에 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맛있게 못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찾아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잘 먹어. 네, 예.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살이 꽉 찼어. 이제 보세요. 꽉. 이거 입에 넣으면 한 입에 쫙. 제가 만난 목포의 기대는요, 재미난 이야기와 푸근한 인심 그리고 다채로운 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목포로 한번 떠나보셔요.